상명대학교 부총장까지 역임한 저명한 대학 교수가 지난해 8월 돌연 종족을 감췄습니다. 대학원생들의 통장을 이용해서 인건비와 연구비 수억 원을 이 교수가 착복했다는 의혹이 학내에 제기된 직후였습니다. 학교는 서둘러 이 대학 교수의 사표를 수리했지만 그 때문에 진상조사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학생들은 교수를 음해한 파렴치한 제자로 찍혀서 학교에서 퇴출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홍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십 개의 막도장과 통장들. 도장에 있는 이름과 계좌 주인은 상명대 전통조경연구실 대학원생들입니다. 이 계좌의 비밀번호는 공교롭게도 모두 5302로 똑같습니다. 소속 연구실 이모 지도교수의 방 전화번호 뒷자리입니다. 연구실에 새로 들어간 대학원생들은 모두 도장을 파서 같은 비밀번호의 통장을 개설해야 했습니다. 대학원에 처음 딱 입학을 했는데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통장을 만들어 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통장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연구실 통장이래요. 그래서 통장도 만들어 오고 도장도 만들어 오고. 통장과 도장은 연구실 총무가 일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몇 명,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원들 뭐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 기수에 따라서 그런 거에 따라서 총무와 실장이 있어요. 그러면 총무가 총 연구원들 통장을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총무 외에는 돈이 어떻게 되는 걸 하나도 몰라요. 이 연구실은 정부기관의 용역을 여러 차례 수주했습니다. 2004년부터 2011년 사이 확인된 정부 용역만 24건입니다. 용역 한 번에 많게는 10여 명의 대학원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용역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은 정부기관으로부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인건비와 여비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돈은 대학원생들이 연구실에 들어올 때 개설에 제출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총무는 보관하고 있던 통장으로 인건비를 현금으로 인출합니다. 그리고 이 현금을 무통장 입금으로 이 교수가 관리하는 계좌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넣을까요? 뭐 교수님 01로 넣어, 02로 넣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제가 이제 총무가 다 들고 가서 다 찾아갖고 이제 그 교수님이 지정한 통장으로 다 입금을 시키는 거죠. 이 교수는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총무들 명의로 또 다른 통장들을 만들어 관리했습니다. 총무들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만 할 수 있었습니다. 출금할 수 있는 통장과 카드는 이 교수만 갖고 있었습니다. 산업권 01, 02 통장이 두 개거든요, 원래 그게? 네. 그 중에 01 통장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용역비를 준비한 책임연구원 통장으로 관리한 책임연구원이 원래 저 신용불량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차업이래요, 50%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를 온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그래서 만든 게 그 산업과 공익이에요. 이런 식으로 교수가 챙긴 학생들 인건비는 얼마나 될까? 이 교수가 관리한 총무들 명의의 통장 가운데 두 개의 거래 내역입니다. 한 통장에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연구실 총무들이 학생들 인건비를 입금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7년간 1억 1천만 원이 넘습니다. 다른 통장에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1억 4천만 원이 넘는 학생들 인건비가 교수에게 흘러간 것으로 나옵니다. 이 교수가 미국 방문 교수로 떠나 있던 2005년 8월에도 연구실 총무는 학생들 인건비를 찾아 미국으로 1,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교수 부인에게도 송금을 했습니다. 부인에게 입금된 돈은 뉴스타파가 확보한 무통장 입금 내역으로만 1,000만 원가량입니다. 이렇게 이 교수와 교수 부인 등에게 흘러간 학생들의 인건비는 확인된 자료로만 모두 2억 8천만 원입니다. 진짜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교수님이 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뭐 교수님 그때는 뭐 갑을 가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교수가 시키면 제자는 다 해야 되는 거 학생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뭐 해달라는 대로 해드린 거죠.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학교를 거쳐서 지급된 인건비들이 다시 교수한테 회수가 되는 일들 이건 사실은 국가에서는 굉장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돈을 학생들한테 회수를 한 다음에 한 통장으로 회수한 다음에 학생들한테는 다시 인건비를 지급을 전혀 안 해줬어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얘기를 해도
본인 소명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죠. 그럼 이 교수는 이 가운데 실제로 얼마를 연구비에 썼을까? 연구실 총무들이 작성한 내부 연구실비 정산 자료입니다. 이모 지도 교수가 간헐적으로 50만 원, 200만 원씩 연구실비와 연구원 지원금 등을 지급해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확인이 가능한 57개월 동안 3,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연구비로 쓴 돈이 한 달 평균 58만 원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학교라는 위치에서 학교의 교수로서의 막는 걸 한 게 아니라 자기의 개인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지휘를 통해서 그걸 터진다니까 도망간다. 진짜 도망갔어요. 애들 썼고 애들 줬고 당연히 줬으면 문제는 이렇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교수 임명 문제로 지도교수와 갈등을 겪던 전 연구실 총무 이영희 씨와 이진희 씨 등은 지난해 3월 연구비 횡령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학과 교수들은 학생들을 나무랐습니다. 이 친구도 정말 받은 혜택 많다고? 받았으면 그 배움이고요. 그게 은사님에 대한 도리예요. 아니 정말 더 많은 걸 주신 것 같던. 그리고 그 많은 프로젝트 하면서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너무 크면 안 돼. 이런 오히려 돈 관리를 한 총무들에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제는 뭐 학교에서 그 연구비 재통장이었기 때문에 다 제가 쓰고 저도까지 나쁜 사람을 만들 게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영희 씨 등은 지난해 8월 20일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진상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학교 측은 바로 다음 날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조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8월 22일, 교수는 돌연 사표를 냈고 학교는 즉각 수리했습니다. 저희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전 교수가 이제 의사를 밝히기를 본인의 그 부득이 소치기 때문에 지금 다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조사를 안 나오겠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안 나온다는 걸 분명히 밝히셨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 아까도 말씀드린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교수는 그 뒤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네, 됐어요. 안 계신 지가. 언제부터 좀 안 오셨어요? 한 달 넘었어요. 오래됐어요. 무슨 특별한 일이나 있으면 집에 한번 둘러보러 오시는가 보더라.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은 스승을 음해한 파렴치한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 봐요. 그야말로 끝내려 오고 싶었는 그런 꼴이 아닌가 이러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총장이셨어요. 우리 학교 부총장님. 학교에서도 인정한, 학교에서도 학회장까지 지내셨던 분이고요. 우리 업계, 학계 다 인정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을 그 친구가 그렇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를 꿈꾸며 연구실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이영희 씨와 이진희 씨. 지도교수의 어두운 돈 거래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배신자로 낙인 찍혀 교수의 꿈도 좌절됐습니다. 이들은 7개월째 상명대 앞과 국회를 돌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홍예진입니다.